예,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농원에 수국 핀는 거하고 심어놓은 배롱나무 그리고 나무수국, 저들 조경수 만들기 위해서 나무수국 만드는 거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꽃 핀 것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현재 하얗게 핀 꽃 아니면 또 분홍색으로 핀 꽃, 그 옆에 흰 꽃도 아니고 흰색이 좀 늘었지만은 아주 흰 꽃은 아닌 이 꽃은 미국 수국 아나벨을 합니다. 아나벨. 아나벨도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흰 꽃이 가장 많고 꽃송이도 크고 나머지 분홍이라든지 이거는 라임리키라 하는 겁니다. 요 방금 이거 흰 것은 아닌 거 라임리키. 전부 다 수국은 이렇게 초여름에 초여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피는가 하면 올해 자라는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시는 대로 이 전부 다 이 꽃이 핀 것은 전부 다 올해 자라는 해까지입니다. 이 가지가 새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피는데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또 원형 수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같은 경우는 원형 수국인데 엔드레스 썸머 계통입니다. 엔드레스 썸머.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벌나비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산수국 비슷하게 생긴 것은 트위스트 앤 샤우트라 하는 품종이고, 예, 블룸서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들 요게 심기는 작년 봄에 심었습니다. 다른 데서 자라고 있는 놈을 작년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꽃이 아직 안 핀 것도 있고 꽃이 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세력이 좀 더 강해져 가지고 가지가 많아지게 되면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꽃이 이렇게 피게 됩니다. 이 바깥에 방금 이것은 산수국 비슷한 트위스트 앤 샤우트라 하는 품종인데 실제 우리가 보는 꽃이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가장자리 있고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씨가입니다. 씨. 예, 방금 이런 것들은 씨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국 수국이라든지 나무 수국은 더위도 강하고 추위도 물론 강한데 이 원형 수국 이 같은 경우는 내향성이 강한 엔드레스 썸머 계통이지만은 위에 줄기는 많이 말라 죽고 겨울철에, 그리고 고온이 되면 여름철에 고온이 되면 꽃이 시들어 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비가 와서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오더라도 꽃이 싱싱한 것은 나무수국 종류하고 미국수국 종류 그리고 떡갈잎수국 정도는 괜찮습니다. 벌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도 심을 때는 조금 간격이 좀 드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었는데 이제 나무가 크자니까 다 같이 붙게 됩니다. 예. 가장 추위에 강한 놈이 이게 미국수국 아나벨 종류입니다. 요것은 라임니키라 해서 지금 이제 꽃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흰색의 꽃이 피는 아나벨. 이건 이제 스트롱 아나벨도 있습니다. 스트롱 아나벨. 건강하다, 강건하다. 대가 이렇게
햇가지가 많이 길게 되고 꽃이 크게 되면 가지가 부러질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예, 스트롱 아나벨도 있습니다. 하얗게 꽃이 핀 곳은. 요 뒤에 지금 이제 흰 꽃이 우리가 꽃이를 하는 거고, 요 뒤에 전부 다 이게 보이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게 이제 꽃이 벌이 달게 되는 겁니다. 꿀이 있으니까. 이 꽃잎에는 안 달게 됩니다. 이 씨방에 달게 되지, 씨. 종자가 될 곳에다가. 이 뭐, 루비 아나벨. 똑같습니다. 어느 거든지 간에 꽃 특성은. 아, 떡갈잎수국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어릴 때 클 것을 대비해 가지고 좀 넓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총총 심게 되면 이렇게 다 가지가 붙게 되는 겁니다. 예, 떡갈잎수국. 꽃잎이 이렇게 듬성듬성, 꽃은 듬성듬 있고 안에 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예, 꽃이 예, 많이 있고 씨도 좀 씨가 좀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제는 이 주력 상품이 이 나무수국입니다. 나무수국, 이 나무수국, 나무수국을 이 큰 나무로 조경수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런 수국들은, 이런 것들은 심어 놓기만 되면 뭐 물이 물론 잘 빠져야 되고, 심기만 하면 이렇게 우연히 기를 수 있습니다. 예, 심어 놓으면 제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무 수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가지가 많이 나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예, 우리가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뭐 느티나무, 잎함나무, 뭐 번나무처럼, 이 가로수처럼 이렇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기를 수 있는 나무들은, 정은 그렇게 기를 수 있는 나무는 수국은, 수국 종류는 나무 수국밖에 없습니다. 예, 저들이 지금 이제 나무 수국 손질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예, 작년에 지주를 받았고, 예, 지주를 받았고 올해 이제 지주 받고 나서는 2년째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지도 많이 잘라줬습니다. 또 새로운 가지가 나게 되면 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이 지주는 1m80짜리입니다. 1m80짜리. 물론 뭐 더 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길만 좋지만 관리하기 너무 어려워서 1m80짜리를 박으니까 한 1m50 이상은 될 겁니다. 1m50 정도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안에 이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지주를, 원지주를, 원줄기 한 개를 외대로 한 가지 외목대락 합니다. 외목대락 하는데, 이 나무들은, 보통의 나무들은 이렇게 원줄기를 최소한 1m50, 1m80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지하고라 하죠. 지하고 높이를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은, 저들은 나름대로 이 수국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서 이제 꽃이 피려고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지를 받기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게 나무가 목질화되면, 목질화됐을 때는 새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부러지더라도 원줄기까지 부러지진 않는데, 예, 너무 어린 가지에, 해가지에 예, 꽃이 크게 되면 예,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말라고 꽃을 잘랐고, 지금 이제 이게 또 꽃이 새로운 가지가 나게 되면 또 벌어진다고, 예, 벌어지지 말고 하라고 저들 위에 지주를 다 박아, 참, 여기 끈으로 다 묶었습니다. 여기는 나무수국이 한 가지만 아니고 나무수국 종류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는 보통은 뭐 두 골, 한 골, 두 골마다 예, 품종이 다 틀립니다. 예, 며칠 전에 자른 것에서는 지금 이제 위에 이제 해까지가 지금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까지가 나게 되면 이 해까지에서도 꽃이 핍니다. 예, 꽃을 일찍 피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두면 가장 일찍 꽃이 핍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나뭇가지가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부러질까 겁이 나서 새로 잘라가지고 예,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게 되면 꽃이 늦게 피고 또 그리고 이 꽃이 가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꽃이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가지가 부러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저들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저들 작년에 이렇게 지주를 박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인 것 나무 수국이 한 7,000주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올해 기르고 내년까지 길러가지고 아마 나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굵어지거나 모양새가 잡히게 되면 아마 좀 넓은 땅, 지금 현재 같으면 중간에 한 골 없고 중간에 이 한 줄이 없고 또 사이사이는 띄워가지고 최소한 뭐 1.5m, 2m에 한 개씩 심어서 나무 굵기를 조경수처럼 뭐 5cm, 8cm, 10cm짜리를 예, 만들면 정말로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데 수국 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들은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 정말로 큰일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들 여기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이 땅에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수국이 나무 수국이 제일 많고 이제 원형 수국 뭐 미국 수국이 있고 여기 이제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배롱나무 이 배롱나무도 저들 기르는 곳에서 이게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작년 봄에 심은 겁니다. 작년 봄 옹기 심은 겁니다. 총총 있는 놈을 옹기 심었는데 이게 이제 여도 여기도 지금 이제 조경수처럼 만들기 위해서 외대로 기르기 위해서 이 지주를 박아 가지고 한 가지씩 만들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꽃은 피기 직전입니다. 꽃이 피려고 지금 이제 꽃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국이나 배롱나무 이런 같은 경우는 여름에 꽃이 피게 됩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이런 나무들은 여름에 꽃이 피가지고 꽃이 오랫동안 피고 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방금 이 배롱나무는 핑크벨로라는 건데 분홍색의 꽃이 핍니다. 요것은 내향성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중부지방에도 되는 건데 저들은 이제 이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길러가지고 나름대로 저들 정원 쪽에다가 앞으로 큰 나무를 만들어서 정원을 가꾸는 데다가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꽃이 또 피게 되거든 또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나무 백일홍, 목백일홍, 배롱나무, 핑크벨로 이 나무는 추위에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밑에서 뭐 여러 형태를 여러 가지를 받아서 기를 수도 있는데 다관이라 하지다. 다관보다는 한 가지로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주를 봐가지고 한 가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나무가 아직은 어리지만은 아마 뭐 3년, 4년, 5년, 6년 해가지고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나무가 되면 저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 수국 엔드레스 썸머. 엔드레스 썸머를 하는 같은 경우는 엔드레스 끝이 없이 여름에 꽃이 핀다는 게 엔드레스 썸머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런 꽃은 한번 피가지고 조금 오래 있습니다. 나무 수국은 더 훨씬 오래 있고 제대로 꽃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관상할 수 있을 정도 되면서도 오래 있는 것은 경우는 가장 꽃이 피어 있는 시기간이 긴 것이 나무 수국이고 방금 이렇게 보시는 미국 수국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 가는데 이 원형 수국들은 가지 끝에서 전부 다 꽃이 피게 되면 먼저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기 때문에 오래 피는 겁니다. 한번 피가지고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이제 보시는 대로 전부 다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르고 제대로 된
수영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리도 적당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이게 나무 수국을 옮기기 직전에서는 이렇게 기를 수 있지만은 정상기로 옮기가지고서 이 상태에서는 큰 나무 만들 수 없으니까 나중에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것은 품종이 조금 키가 좀 낮은 종인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에서 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대로 해가지고 우에 외대로 길게 하면 좋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이거 당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저들 수국하고 배롱나무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